진짜? 아 진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얼굴 좀 봐. 그러고 살아야지. 아, 신년회 하면 돼, 신년회. 어. 메뉴는 뭐 먹을 건데? 뭐 곱창도 좋고 뭐 난 다 괜찮은데. 회비가 얼마야, 회비가? 15만 원씩 회비.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지, 날짜가? 1월 27일. 야, 나 미안한데 그때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 강아지가 결혼식이야. 어, 나 그때 꼭 가야 돼. 내가 저 주인이니까 참석해야지. 다음에 보자, 다음에. 알았어. 와, 돈을 다 잘 버나, 이것들이 무슨, 씨. 잠깐만. 하이, 빅스비. 방금 전화 온놈 있잖아. 그 데이터에 혹시 돈 얼마 버는지 나오니? 네. 친구 이지원님은 회사 일과가 끝나는 유튜브를 통해 회사원 연봉만큼의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요즘 다 유튜브 한다 되니 그랬구만. 아, 그럼 나도 유튜브나 좀 해볼까, 그러면은? 하이, 빅스비.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컨텐츠로 찍어보면은 그런 게 잘 되는 거잖아. 그럼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컨텐츠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어때? 평소에 박원일님이 좋아하는 거요? 어. 설마 비키니를 직접 입을 거예요? 아니야. 안 좋아. 야, 이 미친놈아. 야! 안 좋아해. 비키니를 내가 왜 좋아해. 그게 아니라 그거는 패션계의 트렌드를 내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본 거지. 그런 거 내 친구들도 다 알아, 이런 거는. 그래요? 박원일님과 친구와의 전화통화 녹음을 재생합니다. 어? 그럼 뭐야 그게?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는 새끼가 그 래쉬가드 만든 새끼. 와, 무슨 래쉬가드를 만들어서 비키니들 하나도 안 입어. 아, 나 새끼 저주한다니까. 꺼. 미친 새끼. 야, 이 미친. 야, 이거 지워라. 어? 아, 나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씨. 아, 너도 알지만 내가 지금 올해 결혼하잖아. 그래, 나 돈 많이 벌어놔야 된단 말이야. 아, 결혼식장도 예약하기도 힘들고 진짜로. 하이, 빅스비. 요즘에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박원일님 야외 결혼식은 어때요? 어? 요즘 많이들 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 야외 결혼식? 그거 괜찮다. 그럼 교회나 이렇게 절 같은 데 그런 데서 하면은 사람들 많이 하긴 하던데. 야, 하이, 빅스비. 그럼 교회나 절 이런 데 추천해 줄 데 있어? 교회나 절이요? 그런 비슷한 장소가 한 군데 있네요. 있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였어요. 정말 뜻깊은 결혼이 될 거예요. 야, 이씨, 미쳤냐? 야, 미친놈. 야, 거기서 결혼하면 나는 한국에 못 들어오지. 야, 거기 말고 뭐 다른 데 없어? 뭐 산에 가든가 아니면 뭐 물이 보이는데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서 하면 되잖아. 그럼 선산 결혼식을 추천합니다. 큰 배를 타고 물 위에서 하는 뜻깊은 결혼식이 될 거예요. 오, 선상 결혼식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뭐 물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지? 아니요. 유람선이 아니라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하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면 바로 취업해서 새우잡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일석이조네요. 미친놈아, 야. 원양어선을 타고 그 결혼하고 신혼에 새우잡이를 하라고? 야, 그 우리는 그렇다 친다. 하객들은 그 뭔지야. 식사 대접해야 돼. 내 뷔페 거기다 뷔페 가냐, 거기다? 아니요. 새우튀김, 새우카나페, 새우볶음밥, 새우탕, 칠리새우, 새우감바스 등의 요리가 제공됩니다. 새우잡이 배라니까요. 미친놈이다 진짜. 너는. 어? 야, 내 와이프 될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막 거기 막 배 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경건하게 하고 싶다고 나한테 말했단 말이야. 경건하게 뭐 조용히 할 만한데 그런 데는 없어? 경건한 분위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래. 그럼 경건하고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어때요? 야이씨, 거기는 경건한 게 아니라 숙연한 거지, 거기는. 거기는 너무 조용하잖아,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한다고 쳐? 내가 장례식장에서 했어. 내 와이프는 그날 되게 이뻐 보여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시설이 없잖아. 그런 거 어디서 해? 메이크업이요? 그래. 아, 화장이요? 걱정 마세요. 20m 거리에 화장터가 있어요. 어, 미친놈이야. 화장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미친놈. 야, 너 미친놈, 야, 그 화장이랑, 네 화장이랑 다른 거, 미친, 야, 너 그런 거, 너 아는데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그 화장이 이 화장 아니에요? 와. 한국말 어렵네요. 아, 미친. 야, 빅스비가 이거 잔대가리를 굴리네? 아. 와, 야, 너는 안 되겠다. 너 들어가고. 야, 시리야, 너 나와봐. 네, 시리입니다. 그래. 시리, 네가. 내가 이제 결혼할 건데, 결혼식장 예약 가능한 곳 있는지 한번 찾아봐 줄래? 화곡동에
행복 웨딩홀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습니다. 그래. 네가 제대로는 실이 네가 제대로. 그거 괜찮다. 근데 나도 결혼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떨리는데 아, 내 와이프 될 사람은 엄청 떨고 있겠다. 그지? 아니요. 박원일님의 와이프 될 분은 안 떨 거예요. 어? 내 와이프 될 사람은 안 떤다고? 아 맞네. 내 와이프가 은근히 담이 크긴 해. 그게 아니고 네 와이프는 결혼이 처음이 아니라 떨 일이 없어요. 처음이 어렵죠. 두 번은 쉬워요. 조용히 해. 미친놈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냥 알고 결혼하는 거야. 나도 두 번인지. 와이프 애들이 화동도 해준다고 했어. 조용히 해. 난 다 그런 거 다 이해해. 나는. 박원일님은 진짜 이해심이 대단해요. 그래. 이번 결혼식 사회를 부인의 전 남편이 보는 것도 이해를 하잖아요. 미친놈아. 그래. 조용히 하라고. 그나저나 내가 이제 축가를 좀 불러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내 이미지에 이렇게 맞는 노래를 내가 와이프한테 딱 불러주면 그게 더 좋긴 할 건데 시리야 내가 발라드나 댄스나 뭐 내 이미지에 맞는 노래 없을까? 좋은 노래가 있나요? 있어? 박원일님의 이미지에 딱 맞아요. 제목은 산토끼입니다. 내가 왜 토끼야 미친놈. 호랑이야 네가 뭘 알아. 첫날 밤 나는 완전히 야 콤프로스트야. 호랑이 기운 소산하는데 야 시리 너는 주인님이 결혼한다는데 선물은 못해줄 망정 그렇게 놀릴래? 그래 빅스비 그러는 너는 주인님이 결혼하는데 선물 준비했어? 당연하지. 박원일님 와이프분의 취향을 빅데이터로 파악해서 미리 선물을 준비했지. 아 역시 빅스비 내 와이프 취향을 네가 어떻게 알지? 그 와이프 선물 취향에 따라서 뭐 산 거야? 와이프분의 취향이 멘소를 좋아하더라고요. 담배 두고로 주문해놨습니다. 미친놈이 담배를 주문을 두고를 어? 빅스비 너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 안 돼. 담배라고 박원일님 와이프 될 분이 혀로 담배 끄다가 기어서 지금 금연 중인 거 몰라? 내 말이 맞죠 주인님? 꺼져 미친놈들아 둘 다. 야 둘 다 나오지 마 미친놈이야. 아 나 진짜로 이런들은 상담이 안 되고 아 프로포즈를 내가 이거를 이벤트를 막 해가지고 좀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생각하니까 괜찮은 게 없네. 아 여자 입장에서 이제 딱 생각해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뭐 물어볼 물어볼 사람이 있구나. 아 알았어 아니 내가 물어봐야겠다. 아니,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밖에 저기서 막 얘기하는 거 들었죠? 아, 네네네네.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아, 결혼하는데, 프로포즈를 하고 막 이벤트를 좀, 제대로 된 걸 좀 해주고 싶은데, 남자가 준비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입장이시니까. 내가 이게 이벤트 뭐 할지 이렇게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네네네. 괜찮은 게 있으면 이거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아, 진짜로? 아, 괜찮습니다. 야, 하이빅스비! 그럼 내가 그 이벤트 하고 싶은 거, 그 준비해 놓은 거 있지? 그 목록 적어 놓은 거, 그거 한 번만 좀 읽어줘. 네. 박원일님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아, 깜짝 이벤트. 진짜 깜짝 이벤트. 와이프 몰래 아이스크림에 달려 반지 넣어두기. 와이프 몰래 트렁크에 풍선 가득 넣어두기. 와이프 몰래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 먼저. 네? 와이프 몰래 와이프 이름으로 사채 시작 넣어두기. 와이프 몰래 와이프 친구 꼬셔보기. 와이프 몰래 성장한 수술을 보기. 감사합니다. 미친놈. 또라이게 미친놈. 무슨 내 성장한 수술. 아, 죄송해요. 진짜. 제가 이대로 보내면은 너무 죄송하니까 이거 저 미친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야 하이 빅스비 저 이분 취향 분석해가지고 내 선물 하나 드리고 싶으니까 취향 하나 분석. 제 선물 드릴게요. 빨리 이 여자분의 취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이분도 어떤 멘소를 좋아하는 걸로 사주면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아 진짜? 멘소를 드려? 멘소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떻게 이거 저희 뭐 하는 건 재밌게 보셨어요? 빅스비와 담배 맨솔 그때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친구분이 이렇게 했는데 많이 웃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혼자 쳐놓으니까 안 볼 좀 했어요? 아 처음에 약간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주춤해서 어느새 진짜? 이렇게 빨려들어서 봤습니다. 네. 진짜 한 사람만을 위한 공연이거든. 아, 저희가 이걸 기획한 게 재밌게. 안젤리나 졸리 닮았는데? 안젤리나 졸리 닮았어. 좋아하신다. 아니 네. 이거 들어본 건데 그러면? 지금 격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안젤리나 졸리랑 얘기하는 줄 알았네.
아, 너 진짜 돌맞아요. 안 돼, 안 돼. 아, 가면 봐봐. 진짜 닮았네. 아니, 그럼 누구 닮았다고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셨는데? 아, 진짜 솔직히 안 돼. 아니, 그 진짜. 누구냐? 블랙핑크의. 아, 진짜. 야, 얘기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이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는 좀 저항이 심해요? 아, 아니, 다 안 돼. 다 안 돼. 어머니가 미인이시죠? 저는 그래. 모르겠지만 주부에서 자꾸 자기 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본인 입으로? 네, 자기 미인이셨다. 혹시 엄마가 안젤리나 졸리 닮았나? 아니, 블랙핑크에. 아니, 한번. 누구 닮았어요, 본인은? 애기 때 아빠 많이 닮았는데 크면서 엄마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엄마가 이쁘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아빠 닮은 얼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아빠 미안. 요즘에 계속 걱정거리가 뭐예요? 아,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니까 저 네. 먹고 살 걱정도 이제 들기 시작하고 꿈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제 어떻게 네. 살아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까 빅3가 얘기해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비키니 입으면서 유튜브 해라. 제가 비키니 입을 테니까 찍어주실래요? 저는? 편집해주시고 네. 본인이 네.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아. 만약 유튜브를 하면 이거 해보고 싶다. 저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에이, 아, 저 진짜 잘 먹거든요. 뭘, 진짜? 뭘 얼마나 잘 먹길래? 삼겹살 한 몇 인분 먹어요? 또 그냥 근으로 많이 먹어. 근으로 먹어? 그, 그러니까 근으로 두 근? 아니, 한 근이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아, 예. 세 근 주세요, 이거에.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육개장 세 입, 두 입만에 다 먹어요. 라면? 네. 라면 육개장? 네. 난 또 장르적으로 하고. 아, 진짜. 나도 아니, 그거 어떻게 두 입을 먹지? 그러는데, 아, 라면 육개장?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찍은 거 유튜브에 좀 업로드 해도 될까요? 아, 네네.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